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챕터 2의 아홉 번째 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information patterns of human mentality are successfully instantiated in a digital form, the potential arises to make a large number of copies of the autonomous agent. 자, 어떤 정보의 패턴, 인간 정신의 정보 패턴이 성공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디지털 형태로. 자, 그때 The potential arises. 잠재력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어떤 잠재력이냐면 To make a large number of copies of the autonomous agent. 많은 수의 그 자율적인 대리인들의 카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unlimited, 무제한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개인이 있는데 나라는 개인이 이제 인터넷에 이리저리 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유튜브를 영상을 하나 올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도 유튜브에서 그 영상에 있는 내가 알아서 말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수업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새벽 3시에 이거를 보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그러면 제가 새벽 3시에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복제, 이 영상 속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ach replica or simulated self will then be able to perform functions that previously required the direct control of the embodied consciousness, thus creating a group of army of selves to multiply the impact and functionality of the authoring consciousness. 자, 각각의 어떤 복제, 그 다음에 어떤 시뮬레이션 된 자신이 이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전에는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 의식의 통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만약에 하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만 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뭘 만드냐면 한 그룹에 자기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 시점에 500개를 올렸어요. 그러면 500개의 내가 막 복제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multiply the impact and functionality. 어떤 영향과 그 다음에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 주인이 되는 consciousness. 그 의식을 위해서. 의식 A. 자, in contemporary culture,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multitasking, that is, dividing consciousness into more than one activity at the same time, are often discussed and debated. 자, 현대 문화에서요. 이점과 단점이에요. 좋은 점과 멀티태스킹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즉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의식을 한개 활동의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동시에 한 번에 여러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의 장점과 단점이 논의되고 뭐 논쟁이 되었었어요. In an immersive world filled with AI-equipped avatars, the self will have the unprecedented ability to simultaneously execute multiple tasks with each of its intelligence agents being able to fully focus on its assigned activity. 자, 되게 몰입적인 세계인데 AI로 무장이 된 아바타로 가득 채워진 이런 몰입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한 개인의 되게 전례 없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어떤 능력이냐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각각의 지적인 대리인들이 뭐할수 있으면서 완전히 그 할당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영상이 물론 AI의 아바타는 아니지만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온전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라는 선생님이 완전하게 집중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뭐 1과의 3번 지문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뭐 2과의 8번 지문을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다 다른 걸 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저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순간 그 집중해서 이걸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Thus, 그러므로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agents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대리인의 발달이 will help achieve the coexistence of multitasking and undivided attention. 그럼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을 돕는데 뭘 달성하고 성취하냐면 멀티태스킹과 그리고 나뉘지 않은 그런 집중의 공존을 달성하는 걸 돕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문 한번 볼게요.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분산되지 않은 집중력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agents will help achieve the coexistence of multitasking and undivided attention.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instantiated 해서 지금 수동태가 쓰인 거죠. 그래서 예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e able to be 하면 we 할수 있다라고 해서 각각의 복제품이나 어떤 시뮬레이션된 자신이 뭐할수 있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떤 기능이냐면 자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리고 콤마 찍고 ing 나왔죠? 그러면은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들어내면서요 어떤 그룹이나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내면서 그다음에 5번 보시면 5번도 분사구문인데요. 즉, 뭐 하면서? 나누면서. 근데 divide A into B 하면 A를 B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을 뭐로 나누면서요? 한개 이상의 활동으로 동시에 나누면서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multitasking이 이렇게 콤마 분사구문으로 우선은 한번 막힌 후에 여기 동사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점과 안 좋은 점, 멀티태스킹의 이점과 안 좋은 점이 자, 디스커스 됐고 디베이트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immersive world, 이게 몰입적인 세상인데 어떤 몰입적인 세상이냐면 filled with, 자, 뭐뭐로 채워진에서 AI로 무장한 아바타들로 채워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어디서 왔냐면 fill A with B라는 표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A를 B로 채우다라는 표현이에요. A를 B로 채우다. 그다음에 8번 보시면 ability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100% 얘를 수식해준다. 100%는 좀 그렇죠. 가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95%는 다 ability를 수식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with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부대 상황 분사구문이라고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간단해요. 우리가 평소에 분사구문 해석하던 것처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지적인 대리인들이 뭐 하면서 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으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elp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동사를 그냥 목적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돕는데 뭘 돕습니까?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을 돕습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술형 대리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Its replica or simulated self will then be able to perform functions that previously required the direct control of the embodied consciousness. 이렇게 되어 있고요. Be able to be 표현 잘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있습니다. 그리고 embodied 구체적인 점, 요 친구 과거분사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hus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agent will help achieve the coexistence of multitasking and Divided atten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help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동사를 목적어처럼 우리는 해석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 undivided 나눠지지 않은이라고 해서 과거분사, 형용사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주제문이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가죠. 정신정보 패턴이 디지털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디지털로 뭐 글을 쓰거나 뭐 유튜브로 올리거나 혹은 뭐 메타버스에서 뭔가 캐릭터를 만든 거나 혹은 게임의 경우엔 매크로를 돌리거나 무제한적인 자율 대리인 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자아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 한 사람이 뭐 순간 한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막 동시에 하면 집중력이 분산되지만 하지만 그 만들어낸 컨텐츠 그런 만들어낸 새로운 자아들 얘네들은 그 당시 내가 만들 때그한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플러스 분산되지 않은 주의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를 하는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어서 저는 다른 연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 순간 나의 아바타인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집중을 가지고 정말 완전한 이런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10번 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